to most people. 이때는 이게 to 부정사 아니고 전치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most가 여러분 최상급의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대부분이라는 뜻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keys are common tools that are used to unlock a door or start a car. 자, 열쇠는 자, 흔한 도구이다 해서 또 관계대명사로 꾸며주지? 자, 동사부터 튀어나왔으니까 주격관계대명사야. 근데 여기선 지금 수동태가 나왔어. 사용하다가 아니고 사용되다야. 그 다음에 투부정사 뭐뭐하기 위해서 이 뜻이야. 자, 락이 장구다인 거 알죠? 뭐 unlock은 뭐 뜻이겠어? 열다, 풀다 이런 뜻이거든. 문을 열고 또는 자동차를 시작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자동차의 시동을 걸기 위해서 사용되는 흔한 도구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however, 그러나 you may be surprised by the blank in other cultures. 자, 너는 놀랄지도 모른다. 자, 배운 사람, 배운 사람이 있는데, 자, 이거는 지금 surprise는 감정의 분사죠. 감정의 분사에서는 주어가 사람이면 과거분사야 현재분사야? 또 까먹었지? I am interested in이라고 해요. I am interesting in이라고 그래요. Teed in이라고 하지? 사람이기 때문에 ED가 되는 거야. 감정의 분사에서만 그것만 별도로 써먹는 문법이라고 했잖아. 알았죠? 자, 다른 문화에서는 자, 이러이러한 것에 너는 놀랄지도 모른다. In ancient Greece and Rome. 자, 이거는 고대의 이런 뜻이니까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people thought that 사람들은 생각했다. 자, 이때는 그냥 또 뒤에 주어동사 나오니까 접속사 대시야. Kiss allowed their prayers to reach the gods because they unlocked the door between heaven and earth. 볼까? 자, 쓰는 거 좋은데 일단 해석 잘 따라오세요. 자,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열쇠는 허락한다. 자, 그들의 기도자지, 기도자.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도자가 신에게 가도록 허락한다 라고 생각했다. 자, 왜냐하면 그들이 그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무슨 문? 천국과, 얘는 천국이 좀 더 낫겠지. 또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문을 열었기 때문에 기도자가 신에게 가는 걸 허락한다고 생각했다. 여기 또 한 가지 설명할 건 뭐야? 얼라고 나면 목적 보호자리에 뭐가 나와야 돼? 투부정사 기억나네.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연은 안 배, 나하고 안 해가지고 지금 안 배웠죠. 너도 했어. 자, tell, ask, order, allow. 자, 이런 것들이 allow 이런 게 나오면 목적 보호 자리에서는 투부정사만 나오잖아. 응? They also saw them as a symbol for remembering the past and looking forward to the future. 자, 그들은 또한 그것들을 보았다. 자, 이건 그냥 일반적 사람이야. 사람들은 그것들은 또 뭘로 본 거야? 키, 열쇠를 as는 뭐뭐로 서로 해석되거든. 자, 상징으로 보았다. 어떤 상징? 자, 전치사 다음에 또 ing 나왔지? 과거를 기억하고, 그다음에 또 전치사 다음에 ing, 병렬 연결이야. look forward to는 뭔 말? 그렇지, 무엇을 기대하다 또는 고대하다. 미래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았다. 미래를 기대하는 상징으로 보았다. 자, 이게 지금 몇 가지만 해가지고는 문화마다 열쇠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틀렸다는 거지.
열쇠가 다른 상징적 역할을 해줬다는 거 아니야? 문을 열고 자동차의 시동을 거는 거 외에. 자, in Asia, 아시아에서 Japanese people believed that tying three keys together created a lucky charm. 일본 사람들은 믿었다. 접속사 대신에. 자, 이 tying은 왜 나왔냐면 tie, 묶다란 뜻이거든. 근데 이거를 ing 붙일 때는 i로 끝나면 i를 y로 바꾸고 ing, 그래서 tying 이렇게 나온 거야. 세 개의 열쇠를 함께 묶는 것은 자, 행운의 부적을 만든다 라고 생각했다. 이게 이 자체가 부적이라고 생각한 거죠. It symbolizes love, money, and well-being. 그것, 즉 세 개의 열쇠를 함께 묶는 거지. 그것이 가리키는 걸 영어로 쓰시오 하면 tying three keys together 이걸 나타내는 거야. 그거 문제지 않니? 혹시? 의미하는 거 쓰시고 이대로 쓰면 돼. Tying three keys together. 자, 그것은 사랑, 돈, 그리고 행복을 상징했다. 이게 됐죠. 자, some Romani people in Eastern Europe hang a door key with a metal ring over their bed. 자, 어떤 로머니 사람, 즉 집시들은, 이건 동유럽의 집시들은 자, 집 열쇠를, 자, 이거는 금속 고리를 가진 저기 현관 열쇠를 그들의 침대 위에 걸어둔다. They think, 그들은 생각한다. 또 접속사 되시지. It helps them sleep well. 그것이 그들이 잠을 잘 자도록 도와준다고. 또 뭘 설명하겠어? 5형식에서 helps가 나오잖아? 목적 보호자리에는 동사 원형하고 투부 정사 둘 다 나오지? 그러니까 이 sleep도 되고 또 what도 돼? to sleep도 되죠? They also think that 그들은 또한 생각한다. 접속사 대신에. 자, this keeps people from having nightmare. 여기서 수거 하나 정리해야 돼요. keep a from ing. keep은 원래 유지하다, 보관하다 이런 뜻이 있지. 근데 이 뒤에서 from이라는 전치사가 나오잖아? 얘는 막다란 뜻이 돼버려. 그래서 해석은 a가 뭐뭐 하는 것을 막다.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악몽을 꾸는 걸 막는다고 생각했다. 생각한다. 이해됐죠? 다음 몇 번이? 1번. 언급되지 않은 것. 막고, 막고, 막고. 이건 아니네. 4번입니다. 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뭐야? 자, 키, 열쇠마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있나보다. 자, B가 가리키는 건 뭘까? 아까 A가 가리키는 건 했어. 자, 이것은 지금 뭐야? 이것은 뭐야? 열쇠를 침대 위에 걸어두는 것.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그냥 ing로 통일해야 돼. 문법적인 건데 나중에 설명할게. hanging으로 써. hanging. hanging a door key with a metal ring over their bed. 됐죠? 이거 볼까? 자, 열쇠가 의미하는 건 무엇인가? 고대 그리스 사람 그리고 로마인들은 뭐 해줬어? 프레이어가 자, 기도하는 사람이 신에게 가도록 허락해준다고 생각했고, 자, 일본 사람들은
자, 이세 개의 추를 하나로 묶는 것은 행운. 그 다음에 잠깐만, 럭키 참이라고 해. 행운의 부적의 의미라고 했네 이게. 이것은 뭘 의미해? 사랑, 돈, 그리고 행복을 의미했죠. 자, 집시들은 잠을 잘 자게 해주고 뭘 피하게 해준다고? 나이트메어를 피하게 해준다고 했지. 악몽을 피하게 해준다고 했어요. 여기까지.